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사토 아스 사티 디강와 아스 산토 디강 아스 사미티 파자나티 디강와 아스 산토 디강 아스 사미티 파자나티 라상와 아스 산토 집중하면 번아웃 당해요. 세간에서도 그러죠? 출세간에서도 똑같아요. 집중하면 번아웃 당합니다. 통찰수행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그게 자꾸 놓쳐지니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좌선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을 하면은 주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기니까 뭐 알아차려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 돼요. 앉기만 하면 자꾸 집중이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좀 딜레마. 눈 뜨고 하세요. 네. 눈 뜨고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가부좌 틀지 마시고. 네. 저 소파 의자 아주 가장 편한 의자 이제 보살님 거예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안마 의자에서 해도 돼요. 한달에 사나 선생님께서 공작세의 화려함 뒤에는 그 풀리지 않는 몸을 허전하게 제가 그때 가슴을 확 쳤거든요 사실은 뭔가 울림이 엄청 컸었어요 그게 눈물이 순간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한 수행에 대한 엄청난 이 가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안 나가지? 얼굴은 급한 마음 자꾸 생기고 생겨요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래가 생겨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좀 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 요즘은 정말 좀 그런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이게 특히 어떤 아주 센세이셔널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수행이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더 강렬하게 날 거예요. 그죠? 왜냐면 고점을 찍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점도 더 강렬하게 느껴지겠죠. 높은 상공을 날다가 추락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게 심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 한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내놓더라도 그 체험을 한 번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계속 있었거든요. 있죠. 근데 그걸 갖고 있는 한은 절대로 수행이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사상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 사마타 수행한 그 수행처에서도 올바르게 사마타 수행을 지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건 참 경계를 많이 하십니다. 했던 체험들 다시 얻으려 하지 말라고. 그 위파사나 10가지 속박 그 결박번뇌에도 나와 있죠. 네. 그 체험에 대한 집착, 뭐 빛을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에 집착. 절대. 네. 선생님 오래 하면은 오히려 그런 체험들이 오히려 이제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대로 놔둬요 그냥. 네. 그냥 한때 그래 그땐 그랬지 뭐 그냥 그 정도. 그러다 또 문득 약간 갑자기 불쑥 불청객처럼 어느 때 또 오기도 해요. 그래요 오랜만이다. 그래 롱타임 노시. 공덕이 있어야 돼요. 공덕이 다 해결을 해줘요 진짜. 공덕이 없으면은 백날 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장이 항상 생겨요. 출가하고 나서 항상 그런 것들 한번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게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 이 설명은 못해요. 그냥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출가하고 2년 뒤에 그 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절 나오고 난 뒤에 3개월인가 뒤에 그 절이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막 들이닥치고 막 한번 그때 태국 내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 그걸 피해 갔어요. 그러고 나서 미얀마를 가고, 대학교를 들려, 미얀마 양궁 불교대학.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갔는데, 어떻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못 가서 그냥 수행이나 하자 하고 수행을 했는데, 수행하다 보니까 그냥 다시 또 대학교 가고 싶다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사회도가, 너 저 시골 절에 갈래?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타이밍이 딱딱 들어 맞더라고요. 거기도 2년 있다가 더 있고 싶어도, 더 있고 싶었는데 2년 뒤에 이제, 그때 이제 사사 선생님 경산에 계실 때인데, 방이 하나 있다고, 잠깐 들어서 쉬었다 가라. 어? 그래?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바로 코로나가 땅 터지는 거예요. 그때 미얀마에 있었던 스님들이, 그때 오다마 선생님 아직 미얀마에 있었거든요. 그때 난리였대요. 그 비행기표 못 구해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그 들어올 때도 뭐가 또 타이밍이 맞았냐면은 제 수중에 잔고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제로인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마지막 그 자금이었던 거죠. 거기서 억류됐으면 어떡할 거야. 비행기표 어떻게 구하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어떻게 들어오고 코로나 땅 터지. 그때 이제 미얀마,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전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 한 또 재밌는 건데, 영국 스님 하나는 결국 끝까지 표를 못 구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양반 업도 참 재밌어요. 어쨌든. 같은 수용소나 어떤 뭐 그런 데 억류면 안 된다면, 예. 같은 그 서론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사람한테는 좋겠죠. 근데 이제 너무 지금 미얀마 사정이 열악하니까, 제가자들 사정도 열악하고 쉽지가 않고, 뭐 하여튼 그건 그분의 문제. 오다마 스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때 내전 터지고 못 들어오고 계실 때 뭐 여기저기서 있다면 총소리가 빵빵 네.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서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아. 양곤 시내가 그냥. 전 그렇게 들어서 이직이 됐습니다. 절 스님들 중에서도 그 프로테스트 했던 스님들을 다 잡아갔어요. 하여튼 타이밍들이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수행 가는 길이 맞구나. 그런 게 이제 초반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희열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 무덤덤이 진짜거든요, 사실. 우패가라는 거. 그게 진짜 오면 오는 대로 가는 것들. 오면 오는 대로를 이렇게 막거나 가면 가는 대로 붙잡거나라고 하면은 그 알러지 반응처럼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세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세간의 마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정 없다고 하고 매정하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끄달려서 사는지도 모르고. 오늘 보살님하고 완전 정반대였던 분도 한 분 계셨어요. 한 달 전쯤에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집중생 참여하겠다고. 그러시라고. 뭐 오면 오는 거죠. 아주 막 수행을 했다. 집중생 이틀 전인가 연락이 왔어요. 정말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꼭 참가해야 하는 결혼식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다. 근데 뭐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딱 와서 짐 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세간이 그렇게 안 놔줘요. 절대. 절대 안 놔줘요. 내가 수행하러 가고 싶다고 해도 내 그 결혼식 안 가면 이제 사람들 날 이상하게 보죠. 어떻게 결혼식에 왜 못 왔어? 나 수행하러 간다고. 뭔 소리야 그게.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마라의 그 거미줄이 안 놔준다고. 근데 여러분은 그
거미줄을 다 뚫쳐내고 여기 오셨다고. 그것만 해도 수송한 거예요.